8일 만에 6.25가 났습니다. 그 후에 소식이 없는데 손가락에 흉터가 있고 새치가 많았다고요. 14,222번이었습니다. 14,511번 백한순 씨, 경기도 시흥군 남면 산변리가 고향, 딸 정숙 씨 찾습니다. 6.25 후에 6살 때 황나루 천호동에서 수양 딸러 갔습니다. 어깨에 파란 점이 있었다고요. 14,511번이었습니다. 14,513번 백옥희 씨, 강원도 고성군 장전이 고향, 남동생 백광선 씨 찾습니다. 흥남중학교 재학 중에 학도병으로 서울로 거제도 포로 수용 중에 본 사람 있다고요. 미국에서 본 사람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성함은 백운학, 어머니는 김순여 씨. 14,513번이었습니다. 14,515번 정혜수 해글 해중 씨가 여동생 해정 씨 찾습니다. 14호태 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에서 월남. 피난 당시 9살이던 해중 오빠가 없고 평택 오산 서정리 내 고아원 앞에서 헤어진 후에 만나지 못했고 소문에 익하면 친척 형님이 어느 고아원에서 보았다고요. 14,515번이었습니다. 14,521번 홍종우 씨, 종한 씨가 동생 종훈 씨 찾습니다. 6.25 때 군산시 팔맞에 역 철도 건널목 옆 판자집에서 살 때 서모가 때려가지고 형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홍태봉 씨, 고향은 경북 군위군 북여면 고국동의 고향. 14,521번이었습니다. 14,526번 이찬원 씨, 형 찬조, 누나 복순 씨, 매형 전생명 씨 찾습니다. 14호태 때 강원도 이천군 서면 면소재지에서 헤어졌습니다. 형의 특징은 화상으로 왼손이 불굽니다. 황해도 신계군 담이면 강성리가 고향. 14,526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진 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그러면은 또 노래 한 곡 들려드리죠. 전미경 씨 노래 들려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KBS 대전 방송국을 연결하겠습니다. 대전 방송 나와주세요. 네, 대전 477번 소개합니다. 함남 여흥군 여흥면 삼사리가 고향인 김택전 씨가 일사 후퇴 때 서울 남대문에서 헤어진 형 김택선 씨, 누님 충신 씨, 동생 택진, 택근 씨 찾고 있습니다. 대전 477번이었습니다. 다음 대전 480번 최봉수 씨가 형 최봉린 씨, 동생 봉희 씨 찾습니다. 일세 후퇴 때 평양 서성 사리에서 형과 단둘이 월남했는데요. 육군제 5사단 27연대 1대대 3중대 1소대 근무 중에 강원도 전투에서 형은 실종이 됐고요. 동생 봉익은 남아하지 못했습니다. 대전 480번이었습니다. 대전 489번 박부빈 씨께서 아버님 박재관 씨, 어머님 석유심 씨, 형 풍빈 씨, 동생 노빈 강빈 찾습니다. 고향이 평남 대동구 수남면 남산인데요. 6.25 당시 헤어졌습니다. 형님은 한쪽 눈이 불구였고 동생 간비는 뒷머리 왼편에 큰 흉터가 있습니다. 대전 489번이었습니다. 대전 494번 김금연 씨가 동생 김금열 씨, 오빠 춘명 씨, 동생 옥배 씨 찾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철원면 관우리 3구가 고향인데요. 6.25 당시 고향에서 동생 식구들이 먼저 월남을 했고 평택까지 왔습니다. 본인은 그 후에 월남을 했는데요. 동생 남편은 다시 군인이었습니다. 김금연 씨의 아드님이 나오셨습니다. 대전 494번이었습니다. 다음 대전 497번 박병조 씨께서 사촌 형님 박병태 씨, 병을 씨, 병국 씨, 조카 창훈 씨 찾습니다. 평남 덕천군 풍덕면 신풍리 조선부락에서 사셨는데요. 사촌 형님과 조카는 8.15 후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병을 형과 조카는 단양에서 살았고요. 본인은 고향에서 살다가 일사 후퇴 때 부산으로 간 후 소식이 없습니다. 대전 497번이었습니다. 대전 500번 소개합니다. 정동준 씨께서 누님 정성열 씨, 형 동민 씨 찾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영북면 운천이가 고향입니다. 6.25 때 고향에서 피난돼 헤어졌고요. 모친은 폭격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부친은 정영혜 씨고요. 모친의 성함은 전옥순 씨입니다. 대전 500번이었습니다. 대전 481번 고정혜 씨, 옥선 씨라고도 하셨다고요. 아버님 고상범 씨, 어머님 김균여 씨, 남동생 고용권 씨, 용남 용길 용선 찾습니다. 한북 웅기가 고향인데요. 8.15 때 만주 훈춘에서 헤어졌습니다. 481번이었습니다. 다음 대전 386번 이일남 씨께서 누님 이춘자 씨 찾습니다. 6.25 당시 인천에서 헤어지는 소식을 모른다고요. 아버님의 성함은 이금년 씨, 어머님은 김옥심 씨입니다. 작은아버지께서는 인천 시청 근무 중에 별세하셨습니다. 대전 386번이었습니다. 다음 대전 341번 손정숙 씨께서 아버님 손영창 씨, 어머니 밀양박 씨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동생 손현숙 씨, 남동생 택선 씨, 택환 씨 찾습니다. 평남 중화군 천곡면 이봉리 성암동이 고향인데요. 일사 후퇴 때 사리원에서 헤어지셨습니다. 대전 341번이었습니다. 다음 대전 501번 최호성 씨, 남호 씨 두 분께서 누님 최금여 씨, 매형 안순태 씨 찾습니다. 해방 후 46년 3월에 원산에서 헤어졌는데요. 매형은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대전 501번이었습니다. 대전 502번입니다. 이건웅, 이경순 씨가 어머니 윤복순, 동생 이건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군 광성면 득인리가 고향인데요. 일사 후퇴 당시 고향 방죽 안에서 헤어지셨고 동생 이건호 씨는 태평리에서 태어났다고 하시는군요. 대전 502번이었습니다. 대전 503번입니다. 이순혜 씨가 동생 이주영 씨를 찾고 계십니다. 평남 진남포시 중비성리 259번지가 고향이고 일사 후퇴 당시 진남포에서 배로 인천까지 도착, 동생은 대한청년단에 입대한 후에 헤어지셨습니다. 대전 503번이었습니다. 대전 504번입니다. 이명호 씨가 큰형 이봉로, 작은형 봉준, 조카 이만식, 화식, 춘식, 여동생 만덕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이 황해도 신계군 담이면 금성리 금정도고요. 유교 당시 본인만 괴뢰군에 입대한 후에 반공 포로로 석방됐으며 그 후 소식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대전 504번이었습니다. 다음 대전 505번입니다. 이해동 씨가 누님 이동기, 여동생 동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동이 고향인데 8.15 때 안동으로 본인이 갔고 누님은 부산으로, 여동생은 제주도로 간 뒤 소식이 없다가 15년 전에 한 번 소식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대전 505번이었습니다. 다음 대전 506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디 소식 오는가 하고 한참 두리번거렸어요. 이번에는 청주 방송국 연결하겠습니다. 청주 나와주세요. 네, 여기 청주입니다. 네, 저 서울에 말이죠. 네네. 최오기 씨라는 분이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네. 근데 청주에 혹시 최영태 씨라고 계세요? 네, 지금 앉아 계신 분이 최영태 씨입니다. 네. 가족과 같이 나오셨는데요. 한번 좀 비춰주시죠. 네. 아, 여보세요.
긴 것 같은데요. 네. 여보세요. 네. 저기 오기 맞는 거요? 네, 맞아요. 아니 저 어디서 헤어진 거요? 좀 생각이 나세요? 아니 어디서 헤어졌나니까 헤어지기를. 헤어진다고 어디요? 저기요. 저기 언니가 저를 데리고요. 응. 저 신도안으로 갔죠? 그 신도안 큰 개하지. 언니는 없어요? 아 언니 지금 저 충주지에 안 나왔지 지금. 집이 충주기 때문에. 네? 충주요 집이. 말소리가 안 들려요. 집이 충주라니까 충주. 충주예요? 응. 근데 언니 없어요? 사남매지요? 아 맞아. 네 언니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아버지는요 저희 오빠 철물점 하는 데서요. 응.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 6.25 나던 그 3일 전에. 네. 우리가 사모도 못 지내고 피난 갔잖아. 네. 응? 어? 작은 오빠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모르지. 아빠 이름 몰라요. 아 그리고 고생 많았어 이거. 오기 맞는 거야 그래? 네. 몇 년 전에 헤어졌어. 오빠가 이름이 영태죠? 그렇지. 맞아요. 내가 작은 오빠야 오빠. 네. 나 오빠 많이 따랐잖아요. 그래. 고마워. 고생 많았지? 고생 별로 안 했어요 저는. 나 찬이가 얼마나 애를 부는지 알아? 내가 수백 번 왔다 갔다 했어. 저는 오빠가 안 찾는지 알고 안 찾는지 알고. 왜 안 찾아? 내가 얼마나 찾는지 알아 그래? 저는 신문에 6.25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6.25가 알아? 신문에다가도 냈어요. 공자지가 이렇게 무섭고 길생이 이렇게 무서운 놈이야. 우리 갖다 이렇게 비어져 가슴 아픈 사연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남매 나하고 단 둘이 뿐이야. 너 몰라서 그렇지. 예. 오빠는 친오빠가 아니야. 나뿐이야. 큰 오빠는 너하고 나하고 남매 뿐이라고 그걸 몰라 그래 그 사연을. 예. 아휴. 그래 작은 오빠만 쫓아다니겠잖아요. 어? 어렸을 때 작은 오빠만 쫓아다니겠어. 그래서 이 전쟁이 다 우리를 갖다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분은 몇 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오빠 만나요. 3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됐어요. 어? 그때 내가 보면 찾으러 갔더니 없잖아 어디로 가고. 제가요? 나물 뜯으러 나가서 이제 좀 없어졌다 그래도 그 집에서. 제가요? 어. 14년 전에요 대전을 갔었어요. 가가지고 오빠가 철물점 하던 데 가서 큰오빠 친구들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청주에서 산다소리를 들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찾아볼 생각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신문에다 동아일보에다 냈었는데 못 찾았어요. 그 나도 신문에도 여러 번 내고 참 방송실에 매일 와 살다시피 해서 텔레비를 막 보려고. 네. 밤새고 잠도 못 자고 말이야. 네, 저 청주에 계신 최영태 씨. 그러면 오라버님 되신다고 하셨죠? 네네. 네, 저 그 당시 어떻게 해서 헤어지셨는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 네, 6.25 때 피안을 갔었어요. 그 신도안이라고 계룡산. 네. 밑입니다. 그 우리가 어려서 내가 잘 모르지. 나도 14살에 15살 먹고 내 동생은 그 10살 때 같아요. 네. 근데 너무 가난해서 누이한테 맡겨 놨더니 결과적으로는 누님이 또 딴 집에다 맡기는 걸 갖다 그 집에서 어디로 나간 지 나무하러 가서 없어졌다 그랬다. 다음에 찾으러 가니까 6.25 때 말이야 저 피안 가서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못 만난 거죠. 부모님들 소식은 전혀 두 분 다 모르시고요. 돌아가셨죠. 부모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제 남매밖에 안 남으신 건가요? 예, 예. 네. 그리고 저 최영태 씨 뒤에서 지금 눈물을 글썽이고 계신 분들은 누굽니까? 좀 소개해 주세요. 그 우리 식구고 또 아들이고 이래요. 얼굴 한번 봐요. 네. 보여 거기서? 조카. 네. 조카요. 그 언니고요? 그럼. 올케 언니. 올케 언니지. 예. 그럼 제가 아는 건 남매, 제 사남매인데요. 언니하고 오빠는. 맞아. 그래요. 아 그거 알아. 그 오기야 저 뭐야. 조카 이름 뭐야 그럼? 저기 누구요? 너하고 같이 큰애 있잖아 똑같이 그때. 예, 저기 옥화. 옥화. 예. 또 저 언니네 집에 그 저 아들 하나 있었지. 예, 바위. 맞아. 바로 네. 만든 거야 그게. 최영태 씨, 지금 저 여기 말이죠. 동생의 남편 되시나요? 동생의 남편 되시는 분도 같이 나와 계시거든요. 좀 이쪽 가까이로 오세요. 의자를 가까이 하셔서 얼굴을 한번 보세요. 동생의 남편 되시는 분도 같이 나오셨으니까 궁금하시죠? 네. 예. 네. 자 보이시죠? 예, 봤습니다. 인사를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어요. 동생을 너무나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이제 만나서 얘기하지만. 예. 한번 만나요. 네, 명희. 네, 네. 예. 지금도 중앙홀에서 네, 한 가족이 만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명이 길령이라고. 네. 그럼 지금 두 분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모가 되죠. 이모. 네. 그럼 언니의 조카. 셋째 이모가 돼. 내가 셋째 이모가 돼. 예. 그럼 언니하고는 어떻게 언제 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해방되기 전에 말이죠. 해방되기 전에. 네. 8.15 해방되기 전에 강원도 갔었어요. 네. 강원도 철원이요. 철원 갔다가 이제 해방되고서 네. 언니는 거기다가 저기 그러니까 민며느리로 줬어요. 아, 그냥 결혼 안 하고 어려서 그냥 보내잖아요. 네. 네. 그 민며느리를 주고 그냥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하고 오고요. 언니는 지금 살아계신가요? 네, 지금 KBS 본관 중앙홀에서 한 가족이 또 만나셨는데요. 저 최영태 씨, 네네. 동생 얼른 보고 싶으시죠? 예, 지금 바로 올라가라고 택시 저 갖다 놓고 있어요. 충주서 왔어요 지금. 아, 대기 시켜놓고 계세요? 예, 예. 그럼 얼른 올라오세요. 동생도 지금 아까부터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지연 씨, 네. 최영태 씨는 말이죠. 네. 청주에서 그 1번으로 방송을 하신 분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뭐 대전에도 하고 몇 군데 하셨대요. 근데 네. 오늘 이 동생이 방송에 나오는 걸 졸지 않고 말이죠. 네. 끝까지 보신 덕분에 이렇게 만나신 것 같아요. 아, 네, 다시 한번 네. 축하드려야 되겠네요.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저 지금 서울로 바로 올라오신대요. 좀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네. 이번에는 KBS 대구 방송국 연결하겠습니다. 대구 나와주세요. 네, 대구입니다. 대구 647번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박태진 씨가 어머님 서기자 씨 혹은 선아 씨라고 하셨는데 찾고 계십니다. 아버님이 대구 대명동에서 놋그릇 공장을 하실 때 나가신 후에 2년 전에 외관에서 동생분이 봤다는 소식뿐입니다. 어머니의 오빠와 언니들이 큰 식당을 경영하셨다고 하고 별세하신 아버님의 성함이 박인헌 씨입니다. 대구 647번입니다. 대구 665번 박신창 씨 가명은 이용수 씨인데 함경남도 흥남이 고향이십니다. 성함을 모르는 누나와 동생 박신길 씨, 조카, 동포 그리고 기관사를 하셨던 큰형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형님 사망 후에 동생과 헤어졌고 해방 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월남을 하셨는데 그 당시 9살이었다고 합니다. 대구 665번입니다. 대구 667번 정청자 씨, 기옥꽃인데 오빠, 언니 성함을 모르고요. 사촌 언니 육기꽃, 하나꽃 그리고 조카 겐짱 씨를 찾고 계십니다. 일본 가나가와 겐의 사촌 언니 집에서 9살 때 헤어지셨고 언니 발가락이 오리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촌 언니는 눈 한쪽에 흰 점이 있고 당시 언니 집이 고물상을 했습니다. 대구 667번입니다. 대구 671번 김두일 씨는 황해도 송화군 운이면 송현니가 고향이신데 아버님 김응선 씨 돌아가셨고요. 어머니 정명희 씨, 동생 두혁 씨, 두익이, 두화 씨 찾고 계십니다. 일사 후퇴 때 황해도 풍천에서 헤어지셨고 둘째 동생은 장현군 큰아버지 집에서 혼자 백령도로 피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구 671번입니다. 대구 683번 최면주 씨는 매형 이영 씨, 김영호 씨, 누님 최면부 면기 씨, 조카 이해숙 해자 식두리, 사촌형 최면님 씨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함흥시 보거리에서 헤어지셨고 고향이 함흥시 보거리입니다. 대구 683번입니다. 대구 687번 엄마 정운자 씨, 형 이욱환 씨가 아들 이경환 씨 찾습니다. 8살 때 대구 제일교회 주일학교에 간 뒤에 돌아오지 않다고 합니다. 대구 687번입니다. 대구 688번 아버님 전양은 씨, 어머니 김계순 씨가 딸 전순월 씨, 처남 김원숙 씨 찾습니다. 함경남도 풍산군 천남면 통리가 고향이신데 딸은 강원도 삼척에서 이장집에 아기를 보러 보낸 후에 헤어졌고 처남은 고향 간다고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688번입니다. 대구 689번 김원식, 김상여 씨가 동생 김태식 씨, 여동생 설매 씨, 처제 이중아, 이서분 씨 찾습니다. 황해도 흑교가 고향이시고 일사 후퇴 후 경기도 고양군에서 쌀을 사러 간 뒤에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대구 689번입니다. 대구 685번 아버님 김용수 씨, 어머님 김일열 씨가 아들 김남호 씨, 고종사촌 최인생, 최금내 상례 씨 찾습니다. 사촌 상례의 남편은 의사를 했고 일사 후퇴 때 중화에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대구 685번입니다. 대구 706번 김해숙 씨, 시동생 백의재 씨,
일명 마오리 씨, 그리고 큰 신우 백진수 씨, 사위 주봉희, 백작은네, 그리고 딸 백금옥 씨 찾습니다. 고향이 평북 수문동이고 일사후퇴 후에 부산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 706번이었습니다. 네, 다시 또 KBS 본관 중앙홀에서 또 다른 이산 가족들이 감격에 상봉을 하고 계십니다. 저 뭐야, 누나는 안 오고? 누나는 아직 연락이 안 됐어요. 연락이 안 됐어.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듣고 생각을 해봐. 저 뭐야 아버지한테 옛날 고향집 얘기 잘 들었지?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었으니까. 어. 그 내가 기억하고 있기는 그 우리 집 앞에 뽕 저 대추나무 하나 있었어. 네. 그렇지. 네. 그리고 집 뒤에 네. 그 뽕나무가 한 줄로 쭉 있었거든. 네. 그런 거 기억나나? 예, 네, 기억나. 그리고 그 동네 앞에 네. 행길이 있었고, 네. 그 행길에서 조금 더 가면 그 큰 내과가 하나 있었고, 네. 또 거기서 또 가면 철길 하나 있어서 네. 경원선 철길. 네. 그렇지? 네. 어, 그럼 틀림없는데. 그때 당시 헤어질 때 말이에요. 응. 그건 형은 어떻게 저 걸어서? 그렇지. 집으로 갔어요? 동생은. 네. 누나가 없고 가고 예. 나는 저 내 허리에도 요만한 책보만하게 예. 응? 보따리 하나 두르고 예. 그러고 걸어가다가 예. 내가 뒤떨어졌어. 예. 그날 비가 많이 쏟아졌다고. 근데 그때 헤어질 때 누구누구 갔었어요? 누구누구 간 건 내가 잘 기억을 못하겠어. 내가 기억하기는 아버지가 됐었는데 할머니가 아니고요. 할머니는 내가 잘 몰라. 할머니는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고. 그럼 아버지가 그때 당시 뭐 하셨어요? 아버지도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다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아무도 다른 사람은. 그래 이제 내가 이걸 볼 때 뭐야 저 아버지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피난포대를 짐수레에 싣고 댕겼거든. 그래 이제 나는 그 위에 타고 댕기고 너는 저 엄마가 업고 댕기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그 빈집에서 쉰다고 그 이제 들어가고 나는 그 수레 위에 그냥 있었어. 근데 그때 비행기가 와가지고 기관총으로 쏘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나 맞아 죽을까봐 큰아들 맞아 죽을까봐 나를 안으로 왔다가 응? 그건 맞아요. 응, 그래가지고 팔도 맞고 발 맞은 건 내가 잘 모르겠고 팔 맞은 건 내가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 비행기 가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옆에서 사람 소리가 나서 이제 그쪽에 가보니까 네, 중앙홀에서 지금 형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구 방송 계속해서 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대구 686번부터 봐주세요. 딸 박경자 씨, 손미, 이쁜이, 인대, 경혜, 성현 씨 여러분께서 엄마 이정순 씨 찾습니다. 일명 태백내라고 하셨는데 일본서 해방 때 아버지 박학조 씨와 한국에 와서 대구 수찬동 전매청 뒤에 사셨다고 합니다. 대구 686번입니다. 대구 682번 유만선 씨 그리고 박선희 씨가 아들 유영택 씨 찾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성택이 일로 작은 집에 갔다가 부산 역전에서 만나기로 한 뒤에 헤어졌습니다. 대구 682번입니다. 대구 693번 강서분 씨는 동생 강필래 씨, 제부 대신은 이태관 씨, 조카 이병기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황해도 사리원에서 이별하셨습니다. 대구 693번입니다. 대구 694번 최동선, 최봉택 씨가 사촌형 되시는 최영호, 중호, 그리고 숙부 최백출 씨, 숙모 강경출 씨를 찾습니다. 흥해면에서 일정 때 만주에 간 뒤에 소식이 없다가 6.25 때 왔다가 못 만나고 포항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대구 694번입니다. 대구 695번 김인호 씨는 김완호 씨, 영목 씨, 영애 씨, 영보 씨, 영주, 한주, 문학 씨 찾고 계십니다. 일사후퇴 때 평양에서 이산하셨다고 합니다. 대구 695번입니다. 대구 697번 김순복 씨는 딸 문성실 씨 그리고 언니 김순현 씨 찾습니다. 딸의 나이가 당시 6살이었다고 하는데요. 군산 고아원에서 실종이 되셨고 미군이 데려갔다는 소문이 있고 머리에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대구 697번입니다. 대구 4386번 복증남 씨는 아버님 복연창 씨, 어머니 윤선혜 씨, 동생 복봉남 씨, 기부 김희태 씨 찾습니다. 8.15 해방 후 귀국한 뒤에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대구 4386번입니다. 대구 678번
신보니 씨가 남동생 신청조 씨 일명 추병어 씨고 생질녀 민정순 씨 일명 땅개 씨라고 합니다. 신청조 씨는 어릴 때 삭불알이고 머리에 발자국 흉터가 있고 신정순 씨는 이마 가운데 흉터가 있고 영해에서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대구 678번입니다. 대구 584번 박순녀 씨는 철안군이 고향이신데 어머니 박이쁜 씨, 동생 박재민이 순심이 그리고 외사촌 언니 되시는 방은패 씨 찾습니다. 외사촌 언니는 의정부로 시집을 가셨고 한주골에 살았다고 합니다. 6.25 사변 때 헤어지셨는데 재민 씨가 영천군 상영면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대구 584번입니다. 대구 696번 이순덕 씨는 오빠 이신재 씨, 언니 이복순 씨, 외사촌 동생 김준희 씨. 네, 중앙홀에서 지금 형과 아우가 얼싸안고 지금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열심히 확인을 하시더니 드디어 이제 얼싸안고 형과 아우가 33년 만에 감격의 해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분 사이는 그럼 친형제? 예, 친형제, 친형제입니다. 몇 살 때, 동생은 몇 살 때 헤어졌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일사 후 때 당시는 3살 때였었죠. 제가 형을 잃을 때는요. 아. 예. 그럼 그때 당시 이제 예, 저는 어렸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억은 없고요. 이제 누님이나 할머니 말씀은 또 아버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형님하고 이제 어머니가 그때 6.25 때 폭격에 의해서 이제 부산으로 후송됐다고 그래요. 영국군 의무대에 의해서요. 이제 저는 그런 건 모르지만은 이제 자라면서 그 어머니나 아니 저 할머니하고 이웃의 친척들한테 많이 들었죠. 동생 찾는 동생이 맞습니까? 그 저는 다른 건 몰라요. 그저 이 저 사연만 보고서 분명히 내 동생이 나를 찾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이제 알고 나니까.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 축하합니다. 네. 아우가 형을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자리에 살아계셨다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또 뭉클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조금 전에 대구에서 말씀해 주셔서 대구는 또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이번에는 또 청주 방송국 연결하겠습니다. 청주 나와주세요. 네, 청주 312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수정 씨가 부모님 장기선 씨, 나정실 씨, 형님 장린정 씨, 원정 씨, 누님 장바우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남 성천군 삼덕면 신덕리에서 살다가 일사후퇴 때 헤어졌습니다. 청주 312번이었습니다. 372번 이해천 씨가 동생 이해복 씨, 처남 조경수 씨, 매부 박봉근 씨, 누님 이호득 씨, 조카 박일남, 음전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본적은 황해도 옹진군 흥리면 괴암리 비석거리입니다. 동생 이해복 씨가 광주로 월남원 후에 편지는 왔습니다만은 그 후에 사변이 났습니다. 순위도에서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청주 372번이었습니다. 다음 375번 선우 선복 씨가 아버님 선우욱 씨, 어머님 백인취 씨, 형부 이영필 씨, 언니 선우 화복 씨, 수복 씨, 동생 선우혁 씨, 영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전에 결혼해서 친정에 있다가 해방되던 해 10월경 피난민과 같이 홀로 서울로 남아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친정 주소가 평북 용천군 신농동 남시 역전입니다. 청주 375번이었습니다. 다음 354번 형부 김진용 씨와 언니 변춘자 씨가 동생 변봉녀 씨, 춘복 씨라고도 합니다. 수양오빠 김오백 씨, 부모님은 변달선 씨와 최 씨입니다만은 사망하셨습니다. 함남 안변군 신고산면 학서리에서 6.25 전에 변춘자 씨만 남편과 월남했습니다. 동생은 수양오빠와 6.25 때 월남하다가 원산에서 헤어졌습니다. 청주 354번이었습니다. 청주 387번 이상학 씨가 삼촌 이경득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평북 정주읍 남산리 이구로 본인은 일제시대 때 강원도 홍성으로 내려왔고 삼촌께서는 전후에 내려왔습니다. 전쟁 중에 청주에서 지나는 길에 보았다고 하시는데요. 7월 4일 오후에 찾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삼촌께서는 정주 철도국원이었습니다.
청주 387번입니다. 청주 388번입니다. 황청익 씨가 사촌 여동생 황순옥 씨, 숙부 황길선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신천군 궁흥면 만곡리에서 일사후퇴 때 백령도를 거쳐서 인천에서 헤어졌습니다. 다음 청주 399번 김명수 씨가 아버지 김성범 씨, 형님 김창수 씨, 경수 씨, 외사촌형 이화연 씨를 찾습니다. 한남 영원군 요동면 편전에서 살다가 6.25 후에 혼자 월남하셨고 부산에 있었는데 둘째 형께서 거제도에서 산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청주 339번 전끈예 씨가 아버지 전광서, 오빠 기순 씨, 동생 금예 필수 씨, 언니 전옥범 씨, 형부 이인길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인제 북한 한결이 소산밭이 고향이고요. 6.25 피난 때 홍천 건익고개에서 부모님과 헤어지셨습니다. 다음 청주 146번 이희환 씨가 형 희병 씨, 희만 씨, 동생 희숙 씨, 조카 딸 이춘자 씨, 영자 씨를 찾습니다. 평북 신의주시 동중동에서 살다가 본인은 군 입대 후 6.25 사변으로 가족은 월남했으나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청주 347번 전상려 씨가 시아주버님 최웅렬 씨, 장조카 칠선 씨, 혜선 씨, 언니 전상희 씨, 형부 김두현 씨를 찾습니다. 한남 영원군 진평문 제도리가 본적이시고 해방 후 원산에 살다가 일사후퇴 때 월남하다가 헤어지셨습니다. 345번 박영식 씨가 형님 박영일 씨를 찾습니다. 6.25 때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 운말서 헤어졌습니다. 삼성면 저수지에서 헤어진 청주 345번이었습니다. 오순근 씨가 누님 오또분 씨, 형 광근 씨, 동생 준근, 태근, 향근 씨를 찾습니다. 본적은 황해도 벽성군 미열면 동월인데 6.25 때 본인은 월남했으나 후에 월남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청주 342번입니다. 다음 동생 이재식 씨, 이재신 씨와 재식 씨가 형님 이재빈 씨를 찾습니다. 1948년 형님이 황해도 벽성군 교정면 송정리에서 장현군 후남면 남창리로 이사했습니다. 6.25 때 형님이 인민군에 끌려갔었습니다. 청주 337번입니다. 다음 이인순 씨와 삼남 씨가 아버님 이봉자 씨, 오빠 이시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전남 보성군 보성읍 오감리에 살다가 6.25 사변 중에 광주 형무소로 수감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청주 212번이었습니다. 청주 364번 이재숙 씨, 재일 씨가 언니 이재희 씨, 오빠 재홍 씨를 찾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양양면 임천리에서 살았는데요. 언니는 당시 원산 내무성 간호원이었고 오빠는 인민군으로 간 후 행방불명됐습니다. 청주 364번이었습니다. 청주 363번 언니 남희씨, 오빠 남성희씨가 여동생 남영희씨를 찾습니다. 6.25 전 용산경찰서 뒤에서 살다가 외숙모가 서강 엿도가 하는 집으로 줬다고 합니다. 지금은 개명했을 거라고 하는군요. 다음 청주 362번 김순덕씨가 삼촌 김태수 씨, 태일 씨, 사촌 동생 김칭희 씨, 여동생 김계영 씨, 진영 씨를 찾습니다. 인천시 율목동 3로 3번지가 본적이시고 일제 때 충남으로 피난 가신 후 헤어지셨는데 노량진에서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삼촌께서는 평화상점 사장이었고 7월 2일쯤 서울에서 방송을 했었다고 합니다. 청주 361번 이공진혜 씨가 삼촌 이흥룡 씨, 해룡 씨, 간섭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본인은 함경북도 청진 신암동 83번지에서 살다가 6.25 때 월남을 하셨고 삼촌들은 일사후퇴 시 월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 소식을 모른다고요. 다음 청주 365번입니다. 박재현 씨가 형 박재홍 씨를 찾습니다. 부산시 좌천동이 고향이시고 외갓집은 충남 서천군 기산면 내산정리입니다. 6.25 후에 부산에서 올라와 일이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헤어졌습니다. 오른손 집게 손가락이 잘린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청주 357번 김옥순 씨가 큰오빠 김경정 씨, 기종 씨, 또 이름을 모르는 오빠, 또 순종 씨, 창종 씨를 찾습니다. 한북 청진 운기가 고향이시고 8.15 해방 후 김옥순 씨가 단독 월남하셨는데 오빠들의 고향은 한북 신포 연월이라고 합니다. 청주 385번 네. 언니는 전수... 청주 방송 기다려주세요. 다시 또 연결을 해드리죠. 이번에는요 강릉에 계신 분을 찾아서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강릉 방송 나와주세요. 네, 강릉입니다. 네, 강릉에 말이죠. 네. 사촌 형님께서 그 사촌 동생을 찾으신다는 방송을 하셨대요. 네네 했습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 지금 사촌 동생 되시는 분이 찾아오셨거든요. 네네. 이창부 씨라고요. 네. 근데 이창교 씨가 찾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근데 여자분이신가요? 이창교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네. 할머니께서 나와 계세요. 아 그러니까 형수님이 되시겠군요. 네네. 네 이창부 씨.
저 화면을 보시고 저 강릉 방송에 계신 형수님 텔레비전 한번 쳐다보세요. 네. 보시면서 맞습니다. 네 보시면서요. 네. 저 시동생 사촌 시동생이 되시는데요. 네. 바깥 어른하고 어디 비슷하신가 한번 보세요. 네 어렸을 때 모성이 좀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전혀 모르겠는데 모르지 네. 뭐 가깝게 안 살아서 모르지 네. 그래 몰라요 그때 저 거제도에 계실 때 그럼 네, 그때 저 뭐 그 부산 왔다가 네, 만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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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 네, 그 들림없고 그리고 지금 뭘 하는가 혼자 그러면 저 뭐 직장 생활하죠 직장 생활 네. 근데 왜 이민 같이 안 갔지 이민은 저는 안 가려고 그랬죠 안 가려고 그래서 네, 앞으로도 저는 안 가고 언제 가셨는데 70, 78년도에 가셨고 그럼 오랫네 그러면 네 오래됐죠 한 5-6년 되네 네. 그리고 이산가족 찾는다는 거를 어떻게 자지 않고 이 집이 밤이 깊었는데 그걸 알았지? 아 그럼 뭐 어떡합니까 찾아야죠 그래 그 찾겠다는 엄두는 좀 내봤었는가 그럼요 아이고 뭐 뭐 똑같은 뭐 이산가족은 다 똑같은 얘기지만 신문 뭐 안 한 데가 없어요 지난번에 저 아버지가 81년도에 나오셔가지고 그때 또 방송국에 가서 방송도 또 했고 또 저 형수님하고 형님하고 저 결혼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 뭡니까 저 신문에 낼 적에 그 사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지막 사진 그거까지 전부 오려가지고서 갔다가 그냥 했는데 결국 허사가 됐죠. 네, 저 강릉에 계신 저 형수님 네. 지금 저 형님께서 어디 다른데 출타 중이신가 보죠? 아니 안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지금 뭐 편찮아 감기가 오셔가지고요. 네. 제가 대신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저희가 저 두 분이 화면으로 상봉하시기 전에 전화로 확인을 드렸더니 이민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네. 이제 서로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주선을 해드리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서울에서 또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어요. 김상준 씨. 네. 14,446번 강삼득 씨, 황해도 송화군 덕안리 안촌이 고향, 언니 강초덕, 조카 장안풍, 형부 장장성 씨, 6.25 피난 후에 군산 호연면에서 한 번 만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언니의 시집은 천동면 대리라고요. 14,446번이었습니다. 14,484번 김규주 씨, 개풍군 토성면 연하리가 고향, 언니 순서 목주, 오빠 경성 씨, 조카 재신 재복 상림 씨, 사위는 홍봉이십니다. 개성 수창동에서 세탁업을 경영했습니다. 14,484번이었습니다. 14,561번 김점희 씨, 김영보 씨가 딸 김기주 씨 찾습니다. 12살 때 부산에 있는 친척 임약국에 보냈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손등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흉터가 있다고요. 경북 봉화군 해저리 닥촌의 고향 14,561번이었습니다. 14,562번 문정훈 씨, 함남 함주군 천서면 원상리가 고향, 형 문초윤 씨, 문나군 씨, 조카 문영자, 재림, 재희, 재준 씨, 큰형과 일사 때 헤어졌습니다. 재림과 재희, 재준은 일주일 먼저 월남했습니다. 14,562번입니다. 14,649번 오기택 씨, 동생 오기철 씨 찾습니다. 25년 전 일이역전에서 이별을 했는데 큰형의 별명은 뒤뒤형, 작은형은 쬐깬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향은 전북 일이십니다. 14,649번이었습니다. 14,547번 조향숙 씨, 평남 순천군 후탄면 매화동의 고향, 어머니 이복실 씨, 언니 성숙 인숙, 일사 때 신막에서 헤어졌고 성숙 씨의 딸은 임선복 선실 씨, 봉찬 봉관 씨, 조인숙 씨 아들은 김광수 씨입니다. 14,547번이었습니다. 14,570번 김순희 씨, 함남 흥남 서호진이 고향, 큰오빠 병림 씨, 작은오빠 병수, 큰언니 순자, 6.25 때 헤어졌는데 형부 생곤 씨가 군 입대후 소식을 알려고 언니 오빠가 찾아갔으나 길이 막혀서 못 왔습니다. 14,570번이었습니다. 14,578번 아주머니 카메라를 봐주세요. 윤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주세요. 14,578번 윤옥선 씨, 황해도 옹진군 동남면 인평리가 고향, 여동생 윤선비 씨 찾습니다. 고향에서 결혼 후에 시집 식구를 따라간 후에 일사후퇴가 발생해서 내려왔습니다. 윤 아버지 이름은 윤다령 씨로 동남면 인평리에서 구장을 했습니다. 14,578번이었습니다. 14,567번 손영애 씨, 강원도 양구 진두리가 고향, 아버지 손순섭 씨, 손만길 씨, 상식 대근 씨 함께 찾습니다. 14,567번이었습니다. 14,565번 이영순 씨, 강원도 철원군 어운면 이길리가 고향, 매형 김창조 누이 김영애 조카 김영록 씨, 매형 주소는 평강역전 목수 일을 했다고요.
외할아버지는 이춘하 씨로 당시 한의원을 했고 영애 조카는 이모가 광나라에서 만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14,565번이었습니다. 14,531번 박용구 씨, 박용진 씨가 누님 박용옥 씨, 용주 용기 씨, 6여 전 황해도 재령 국화리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큰 누님은 해주에서 살았는데 눈 위에 조그만 상처가 있습니다. 황해도 재령 국화리가 고향 14,531번이었습니다. 14,544번 김정순 씨, 현재 이름은 김상룡 씨입니다. 어머니 이길토이, 동생 정룡, 정훈, 정자, 누나 복화 씨. 본인 김정순은 당시 평양 철도국 기관서였습니다. 아버지는 8.15 당시 평양 상수리에서 소련군 총에 맞아서 사망하셨습니다. 평양 서성리가 고향입니다. 14,544번이었습니다. 2487번 김선옥 씨, 윤춘삼 씨가 모친 이감태, 동생 김현옥, 사촌 김형옥, 외사촌 홍원조, 현덕기, 처제 윤춘화, 조카 윤영근 씨. 일사호태 때 헤어졌습니다. 2487번이었습니다. 14,554번 박문암 봉순 씨가 어머니 배이분 씨, 형 박준일 씨. 8.15 후에 형은 경북 영주경찰서에서 근무했고 본인이 제대한 후에 가보니까 형은 이미 사직을 하고 강원도로 가셨다고요. 14,554번이었습니다. 14,545번 김정숙 씨, 황해도 옹진군 마산읍이 고향, 언니 김원전 씨, 여동생 김정녀, 남동생 광산 광준. 일사후퇴 때 사리원 신막에서 언니와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김수명, 사촌 오빠는 김광채, 광만. 14,545번이었습니다. 14,170번 이순 씨, 평북 박천군 영미동이 고향, 남동생 이종순, 부친 이근보, 어머니 백확실 씨. 동생은 평북 박천군 양가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일사호태 때 어머니와 같이 평남 만성까지 피난하는 것을 보았다고요. 동생은 선천사범학교 2학년 재학 중이었습니다. 14,170번이었습니다. 14,555번 이옥봉 씨, 황해도 송화군 상림면 와룡리 권다리 고향, 오빠 용출 씨, 딸 맹렬 씨. 일사 때 먼저 나왔습니다. 용출 씨는 고향에서 치안대장이었고 52년쯤 수원에서 빵 장사를 하다가 인천으로 갔다고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14,555번이었습니다. 14,556번 오득관 씨, 개성시 만월동 송악산 앞 움집이 고향, 누님 오등남 씨, 득분 씨, 여동생 오복순 씨. 피난 씨 본인과 복순이 월남했고 임진강에서 이별했습니다. 어머니는 파편에 맞아서 눈이 상실됐고요. 동생 복순이가 엄마 장님이하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한 기억이 있다고요. 14,556번이었습니다. 14,557번 김권동 씨, 개성시 용산동이 고향, 형님 김길동, 원동, 순경, 순복 씨 함께 찾습니다. 55년 누님과 원동 형님과 월남 중 원동 형님은 헤어졌습니다. 38선 부근에서요. 휴전 후 3년 만에 형님을 찾아서 귀순했습니다. 14,557번이었습니다. 14,558번 손찬호 씨, 황해도 봉산군 덕점면 소구리가 고향, 동생 병호, 매형 최경주 씨 찾습니다. 강화에서 헤어졌는데 동생은 미군 하옥구 부대로 갔다고요. 14,558번이었습니다. 앉아주세요. 14,550번 이화자 씨, 고향은 대구, 어머니 임꼭지, 오빠 임재수 씨. 대구 대명동 제재소에서 헤어졌는데 오빠가 신학대학 다닌다는 말이 있었다고요. 14,550번이었습니다. 14,384번 김광현 씨, 어머니 장춘복, 동생 광숙, 남동생 광호, 여동생 광화. 시골로 시집간 후에 헤어졌습니다. 여동생 광희는 부산에서 헤어졌는데 광호는 신의주 작은 어머니와 같이 있었습니다. 14,384번이었습니다. 14,461번 황금복, 함남 심포 북구리가 고향, 언니 상순, 동생 춘자, 작은아버지 황경수 씨, 외삼촌 임재남 씨. 유교 당시 동생은 양녀로 갔고 언니는 출가해서 살았습니다. 14,461번이었습니다. 14,579번 정순자 씨, 강원도 양구군 방산리 뒷골이 고향, 아버지 정갑수 씨, 어머니 박 씨, 오빠 병수, 동생 병순. 해방대도내 징병 문제로 춘천으로 먼저 월남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마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군 방산리 뒷골이 고향 14,579번이었습니다. 14,583번 고정자 씨, 평북 안주가 고향, 아버지 고주원 씨, 오빠 정기, 언니 해숙, 동생 정식. 일제 때 신의주에서 거주한 적이 있고 해방 후 박천에서 9.28 수복 때 본인은 일사호퇴 때 월남했습니다. 6.25 때 안주에서 헤어졌고요. 14,583번이었습니다.
14,584번 이종수, 아명은 이태식 씨, 여동생 화자 씨 찾습니다. 8.15 후에 여동생은 고모덕에 거주했고 평북 강계군 내영동에서 이별했습니다. 14,584번, 14,587번 강치부 씨, 평남 신의주 원흥리가 고향, 오빠 강기근 씨, 귀근 혁근 씨, 동생 태근, 여동생 치복, 부산에서 31년 전 군오빠 기근 씨를 만났다가 다시 헤어졌습니다. 14,587번입니다. 14,597번 경용조 씨, 황해도 온일군 북부면이 고향, 여동생 경정옥, 어머니 하명수 씨, 6.25 직후 대구에서 아버지 사망한 후에 온 가족이 헤어졌습니다. 정옥 씨는 대구의 황목사 댁으로 양녀로 갔고 황목사의 성을 따라서 황정옥일 수도 있다고요. 대구의 효성여대를 다녔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14,597번이었습니다. 14,596번 전금자 씨, 전북 정읍군 살레면이 고향, 동생 전정자, 범수경자, 볼통바우 점심 먹고 음력 4월 17일에 가출했다고 합니다. 14,596번이었습니다. 14,592번 염캣님 씨, 일명 연섭님, 충청도 차돌백이라고요. 오빠 염케이 씨, 언니 형부 이 씨, 언니 성은 이름은 모르고 부모가 일찍 사망했습니다. 본인은 언니 집에 있다가 집안이 어려워서 옹기 굽는 집에 애기 바지로 들어가고 오빠는 외갓집에 있다가 다른 집에 양자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14,592번이었습니다. 14,630번 김영순 씨, 충청도가 고향, 언니 옥순 오빠 상구 씨, 충청도에 있는 어느 뚝에서 언니가 헤어지지 말자고 해서 온 기억이 있다고요. 뚝에서 헤어졌습니다. 남동생은 머리에 부스럼이 있고 14,630번이었습니다. 14,622번 정석분 씨, 고향은 안성군 삼중면 영월리 월곡, 오빠 석봉 씨 찾습니다. 7월 6일 날 방송이 됐습니다만은 확인을 못했다고요. 일제 때 헤어졌습니다. 12살 때 노량진으로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23년 전쯤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14,622번입니다. 14,617번 김영순 씨, 김득성 씨가 어머니 이담배 씨, 동생 연분 씨, 득익 씨, 등남 씨, 득학 씨, 일사 때 월남중 경기도 장단읍에 두고 아버님과 형만 임진강을 건너서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봉산군 동선면, 14,617번입니다. 14,612번 신복동 씨, 동생 소자 씨, 어머니 정모 씨, 6.25 당시 전북 순창으로 피난을 해서 헤어졌고 어머님 얼굴 눈 밑에 큰 흉터가 있습니다. 전남 광주시 서방면 우산리가 고향, 14,612번, 14,606번 김영수 씨가 동생 영복 씨를 찾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미아리에서 살다가 동네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간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어려서 병으로 인해서 머리에 상처가 있다고요. 학교는 미아리 인창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4,606번, 14,488번 박군자 씨, 황해도 해주가 고향, 아버지 박재보 씨, 어머니 김삼덕 씨, 언니 춘자, 동생 영자, 6.25 후 어머니는 떡 장사를 했으며 언니는 양녀로 갔습니다. 동생은 데리고 제가 했고 본인은 기름 장수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14,488번이었습니다. 14,598번 심원풍 씨, 형님 원근 씨, 사촌 형님 원택 씨, 강원도 철원읍에서 택시 사업하던 형님과 황해도 연백군 초하면 청단 사시던 사촌 형님을 6.25 때 헤어졌습니다. 14,598번이었습니다. 14,607번 권옥경 씨, 지금 이름은 권옥기 씨, 큰언니 중간 씨, 형부 윤용세, 조카 승만 중옥, 8.15 해방구 월남에서 서울에서 살았고요. 본인은 6.25 때 월남에서 헤어졌습니다. 강원도 평창읍이 고향, 14,607번이었습니다. 14,602번 이동욱 씨, 언니 이경춘 씨가 동생 인선 씨, 이종사촌 이송수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당시 고향 성진에서 헤어졌습니다. 이종사촌 동생은 쌍포에서 살았습니다. 14,602번이었습니다. 14,601번 전옥선 씨, 강원도 명주군 옥겸면 남양리가 고향, 오빠 복관 씨 찾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성심보육원에서 헤어졌는데 오빠는 의용군으로 나갔고 강릉국민학교로 편지가 왔었다고요. 어머니 장 씨는 3살 때 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6.25 때 정신착란으로 행방불명됐습니다. 14,601번이었습니다. 14,631번 이병로 씨, 황해도 벽성군 대교면 은동리가 고향, 여동생 순천, 남동생 장로, 여동생 경천, 조카딸 이조일 씨, 6.25 사변 때 헤어졌는데 일사후퇴 때 순위도까지 피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고 오빠는 6.25 전에 18년대 육준대에 계셨습니다. 14,631번이었습니다. 14,636번 이규홍 교황 씨가 아버지 세종 씨 찾습니다. 별명은 호랑이였습니다. 황해도 연안읍 동문바퀴 고향,
일사후퇴 직전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외가인 마동에 와 있다가 피난을 나온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14,636번, 14,637번 이진화 정화 씨가 동생 만화 씨 찾습니다. 일사후퇴 때 인민군 반공포로로 나왔다가 서울에서 본 사람이 있다는데 그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황해도 봉산군 토성면 마동의 고향 14,637번입니다. 14,638번 손동순 씨, 황해도 봉산이 고향 손흥찬 씨를 찾습니다. 헤어질 당시 탄광에서 근무했고요. 당시 흥찬 씨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14,638번이었습니다. 14,639번 오경택 씨, 함남 장진군이 고향 오경덕 씨의 경림 씨 경신 씨, 6.25동란 이전에 군에 입대 후에 6.25전쟁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45년도에 사망하셨고요. 14,639번이었습니다. 14,426번 최광순 씨가 오빠 광희 씨, 동생 광농, 사촌 오빠 광훈 씨. 광순 씨가 조철구 씨와 결혼 후에 만주에서 살다가 해방 후에 월남했습니다. 14,426번이었습니다. 14,599번 김순선 씨, 황해도 신막 경사동의 고향, 동생 병화 씨, 사촌 여동생 복만 씨, 오빠 장선 씨, 아버지 석준 씨, 어머니는 박간난 씨입니다. 본인이 해방 전 서울 성북동으로 시집온 후에 6.25 사변으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동생이 당시 철도국에 근무했고요. 14,599번이었습니다. 14,643번 김흥근 씨, 경기도 개풍군 남면 군운리가 고향, 아버지 김선호 씨, 어머니 임금삼 씨, 누나 연애 영숙 영님, 막내 동생 김숙자. 일사후퇴 때 개풍군에서 헤어졌습니다. 후퇴 당시 부모님은 못 나오시고 누님들은 월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4,643번이었습니다. 14,648번 김분옥 씨, 아버지 김장환 씨가 조카 김기호 씨 찾습니다. 한북 청진시 포항동 신역전 앞에 살았고 48년도 봄에 삐라 사건으로 남한으로 도주해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요. 14,648번이었습니다. 14,628번 정다룬 씨, 함주군 하조양면 기산리가 고향, 삼촌 정지세 씨, 여동생 정녀 씨, 남동생 통훈 능훈 영훈 씨. 삼촌은 일제 때 징용 나간 후에 행방불명됐고 함흥철도국에서 근무하면서 정녀와 같이 함흥에서 생활하다가 일사후퇴 때 헤어졌습니다. 14,628번이었습니다. 14,235번 좁혀서 좀 들어주세요. 최명근 씨, 사촌동생 동환 씨, 조카 최창성 씨, 함남 원산에서 월남한 후에 6.25전에 영천에서 가게를 하던 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 영천 가게집으로 두 번 찾아왔었다고요. 14,235번이었습니다. 14,306번 오세일 씨, 황해도 최면이 고향, 동생 오세네 씨, 사촌 오빠를 6.25 당시 웅진 시내에서 잠깐 만나고 헤어졌고 오세네 씨는 황해도 최면국에서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오장화, 작은아버지 오기환 씨, 오빠 오세준 세원 씨입니다. 14,306번이었습니다. 14,876번 김명옥 씨, 경기도 화성군이 고향, 아버지 정기환 씨, 고모 정순재, 고모부 김오봉 씨. 고모와 고모부는 경기도 여주군 대신명과 양수리에서 사셨다고요. 14,876번이었습니다. 14,586번 이부님 씨, 안기복 씨가 딸 안수님 씨, 동생 이부임 씨 찾습니다. 딸 수님은 일사후퇴 때 인천 화수동 차 만드는 공장 사택에서 나간 후에 소식이 없고 동생은 개성 뱅구지에서 거주했습니다. 14,586번입니다. 14,497번 김양락 씨, 함남 장진이 고향, 아버지는 김하종, 어머니 안경득 씨, 형 김양훈 씨, 양순 씨, 누나 김초순, 매형 이도영, 사촌형 김양은, 육촌형 양칠, 삼촌 흥종. 48년도 사촌형 집에 머물다가 단신으로 월남했습니다. 14,497번이었습니다. 14,669번 윤봉환 씨, 황해도 옹진군이 고향, 형 용환, 옥환, 인환 씨, 동생 고환 씨. 6.25 때 피난 중에 헤어졌는데 30년 전 인천에서 형님을 보았다는 분이 있었다고요. 14,669번이었습니다. 14,657번 이윤자 씨가 아버지 이윤삼 씨. 본적은 경기도 평택이고 당시 군인인 아버지가 52년 1월 13일 남산 KBS 방송국 및 충현 영화원에 한 살 때 맡기고 갔고 맡길 당시에 안색이 희고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고요. 14,657번이었습니다. 14,655번 한성봉 씨, 고향은 평양시 신리, 아버지 한병택 씨, 형 성봉 성린, 누님 성률 성실, 큰형님 성룡, 조카 종삼 종옥. 일사후퇴 때 집에서 헤어졌는데 6.25 때 평양시 사동역에 근무했다고요.
14,655번이었습니다. 14,650번 김동식 씨, 황해도 금천군 서북면의 고향, 사촌동생 동선동안, 사촌누님 이쁜이, 매형 허승열 씨, 신상봉 씨. 김동수는 6.25 전 충남경찰국장 비서로 근무했고 신상봉은 개선에서 철공소를 운영했습니다. 본인은 연백에서 살다가 6.25 때 월남했습니다. 14,650번이었습니다. 14,546번 임계룡 씨, 평북 묘향산 불령대가 고향, 남동생 임계진 씨, 여동생 임계옥 씨. 8.15 후에 계옥 씨는 원산시 와우동에 있는 이모집에 갔다고요. 14,546번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저 전화번호 기억 못하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783국에 6781번하고요. 783국에 5592번 두 대 전화를 하시면은 16대 전화로 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 많은 그 자원봉사대 여대생들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을 찾으시기 위해서 전화 주시는 분들 두 대 전화만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에는 KBS 대구 방송을 연결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만은 대구 방송 나와주세요. 네, 여기 대구입니다. 네, 대구의 말이죠. 네네. 이금순 씨께서요. 네. 서울의 이금동 씨를 찾으시지 않나 해서요. 네네. 그래서 저 이금순 씨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 네. 화면에 지금 비치고 네네. 계시는군요. 서울의 이금동 씨가 오라버님 되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네. 네. 자, 지금 저 보세요. 오빠 되실 분이 나와 계시는데 한번 보시죠. 네, 얼굴. 네. 말씀 안 하세요. 자, 오빠가 먼저 좀 저 대구의 동생 되실 여보세요? 분한테 한번 물어봐 주시죠. 맞네요. 금순이야, 금순이?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나 어디서 어떻게 헤어졌는지 알아요? 예, 저는 서울에 있었지요. 네. 오빠하고 헤어질 때요. 네. 예, 객지에 네. 서울에 있었다가 6.25가 나가지고 거기서 6.25는 겪었고요. 네. 그것도 그리고 여지가 없이 또 2차가 또 2차 소개명나 2차 때 대구로 피라 나왔습니다. 네. 예, 고향은 파주고요. 파주군 조림면 봉일천 아닙니까? 그래요. 예, 오빠 모습이 지금 약간 드러나는데요. 틀림없이 오빠가 예, 맞습니까? 예, 오빠가 맞는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박수 좀 보내주시죠. 네. 네. 고생 많았지? 예, 뭐 고생이라고요. 오빠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서로 그냥 마음으로 동생 그저 찾아보려고 했었지. 예. 오빠, 네. 예. 저 33년 만에 만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6.25 1사 호텔 때 왔으니까 33년 됐지요. 지가 피란 온지가요. 네. 저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른 가족 없어요. 단 남매거든요. 이렇게 있다가 네. 모습이 비슷해요. 어렸을 때 모습이. 하늘 아래 남매시군요. 네. 저 오빠 되시는 분에게 잠시 또 한 분을 좀 배드리겠습니다. 이 저 조카가 되겠죠. 이쪽에서는 네. 외삼촌이 되는데 네, 바로 이 저 동생의 아드님 되십니다. 네, 아주 저 뭐 근장한 청년인데, 자 네. 삼촌이라고 한번 불러보시죠. 네. 외삼촌이 되시죠? 네. 삼촌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저 외사촌 간자 둘째 사촌이 여기 왔어. 서울에도 또 한 분이 나와 계세요. 아, 지금 저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외사촌, 화면에 비치고 있지요? 네네. 네. 저 누가 형이 되는가 저 한번 알아보시죠. 몇 몇 살이죠? 28. 28. 대구에 계신 분은요? 30입니다. 30살. 그럼 대구에 계신 분이 형님이 되시는군요. 예, 그리고 또 저 형님 한 분이 또 계십니다, 지금요. 네. 직장 관계로 지금 울산 계시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저 매 그러니까 매제가 여기 나와 있어 또. 사촌 매제지. 네, 네. 여보세요? 네. 저 지금 뭐 지금 정신이 없어가요. 그렇지, 얘기는 이제 만나거든. 예, 자세한 이야기는 네. 제가 우리 다른 분을 봐서라도 예. 마 우리 마음은 참 기쁘고 저하지만 눈물 하나 흘릴 생각 말고 만나서 응? 저 대구에서 예, 괜히 여기 여러 어른들 계신데 우리 이상 더 가슴 아픈 양반 기대하고 계신 분들 생각해서 마 우리 시 생각만 하지 말고 네 그래도요 모든 이산 가족들이 저 남매는 그 단둘 뿐이랬는데 어떻게 헤어지셨나 하고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죠. 헤어지게 되셨어요? 마 이제 6.25 전에 각각 이제 전 서울에서 저대로 있었고 전 집에 그냥 있으면서 그냥 6.25 난 뒤로 그때 또 일사후퇴 피란 전 그때 당시
방위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청년 대한 청년 방위군 220명 인솔해가지고 아 경상남도 창녕으로 후퇴명을 받아서 그때 일선지구에는 예, 무장을 했었어요. 제가 후퇴했다가 다시 탈환 돼가서 돌아보니까 서울에 가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온 날 그는 못 찾았던 거죠. 네네. 저 동생 되시는 분도 무척 지금 반가우시지만 오라버님께서 눈물 흘리지 말자고 하시니까 눈물을 꼭 참고 계시는데요. 네, 대구하고 서울하고 저희가 또 따로 전화를 드려가지고요. 만나실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주선을 해드리겠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네, 서른도시 노래를 듣겠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한 정남